최고의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즐길 수 있는 곳이죠. 새로 나온 베이컨 클럽하우스. 100% 순소고기 또는 치킨에 신선하고 엄선된 재료들, 게다가 빅맥 스페셜 소스까지 모두를 위한 클럽이죠. 맥도날드에는 누구나 사랑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애틀 아트 뮤지엄 측은 31일 월요일부터 올림픽 스컵처 파크에 새로운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46피트 높이의 여자아이의 얼굴 형상은 퓨젯 사운드를 향해 올림푸스산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해상에서나 육지 어디에서나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에코라는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님프이며 헤라의 벌로 인해 다른 사람의 마지막 낱말밖에는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형물의 설치 작업은 공공예술의 대표적인 작가로 국제적 명성이 나 있는 스페인 출신의 하우메 플렌사이며 그의 작품은 관람객과의 접촉이 단절된 미술관, 박물관의 작품들과는 달리 감상자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직접 작품을 소통하며 감상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미술의 특징을 크게 부각시키며 새로운 공공미술 개념을 확립했습니다. 플렌사 작품의 상당 부분은 스페인, 프랑스,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과 캐나다 등 전 세계에 걸쳐 설치돼 있습니다. 에코는 지난 2011년에 뉴욕 매디슨 스퀘어 파크에 설치된 바 있습니다.